번째 맛집을 찾아 이다. 아, 이 집이 우리 토속적인 그 청국장. 진주에 있다가 여의도까지 왔다가 다시 또 있던 서초구, 잠원지구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. 근데 믿음이 가는 게 또 서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또 진주 시골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. 네, 뭐 저도 보니까 지하에 위치한 거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웬만한 그런 그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 지하로 들어가기 어려운 게 그런가요 혹시? 지하 세계로. 이 집은 진한 청국장 맛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데요. 청국장 가격은 7,000원. 먼저 반찬부터 내주는데요. 깔끔하다 반찬. 치하고 콩나물하고 미역줄거리하고 버섯 찢은 거하고요. 청경채 아니에요? 청국장과 잘 어울리는 나물 맛은 어떨까? 비벼 먹기에 좋을 정도로 약간 슴슴하게 했어요.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참기름 안 먹었어요. 드디어 기다리던 청국장이 왔습니다. 아, 청국장 딱 색깔 좋은데요? 좋은데요? 아, 네. 맛있겠다. 저도요. 좋다. 아, 맛있겠다, 진짜. 굉장히 좋은 냄새. 발효가 잘 되면요, 잡냄새가 또 적다 그러더라고요. 들어간 것이 그냥 마늘, 대파, 뭐 호박, 청국장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다른 부재료도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진하다고? 이 정도 농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이 집은 콩을 빻지 않고 그대로 끓여낸 것이 특징이라는데요. 짠맛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서 그냥 콩을 그냥 생으로 삶아가지고 넣은 것 같은 맛이 나요. 발효를 잘 시킨 것 같아요. 콩이 좀 크잖아요, 알이. 입으로 씹으면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혀로 싹 눌러보니까 다 부서져요. 저는 이 집이 제일 좋은 게요. 멸치의 씁쓸한 맛. 그게 없어요. 여기 육수를 다른 걸로 내는 것 같던데 뭘로 내는 거예요? 쿠폴이라고 멸치가 아니고 쿠폴이라고 있어요. 그걸로 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? 담백하고 깔끔한 거 비리장 거. 그러면 멸치가 여차하면 비리질 수가 있거든요. 이런 그 토장국은 오랫동안 끓이는 게 맞아요. 지금 아까 이쪽에서 쓴다는 밴댕이를 오랫동안 끓여서 청국장 띄운 그대로 넣고 육수에 양념만 한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확 비벼가지고 확 먹어야 돼, 그죠? 청국장은 역시 나물과 함께 비벼 먹어야 제맛이죠. 잘 드시는데요. 잘한다. 나는 같이 먹으러 가는 사람들 저렇게 잘 먹는 게 좋더라고. 맞아, 맞아. 아, 이거 맛있는데요? 드셔보세요. 이게 그냥 이게 좋은 거야. 나물에 간 밥, 그다음에 청국장 해가지고 전혀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, 그죠? 잘 비비시네요. 장을 너무 잘 담그셔가지고 그 진짜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청국장을 빠치 않아 식감과 특유의 맛이 살아있다는 평입니다.